선생님, 책이 오, 없는데요. 와봐요. 책다 끝나서 거기에 있는 거 먼저 시험 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뭐야? D-0인데? 0이 안 했어? 했어? 왜 이런 걸로 나오지? 오케이. 먼저 문장 보겠습니다. 날씨 묻고 답하는 대화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화창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sunny? Is it sunny? 하면 되겠죠. 잠시만요. 그래서 화창하냐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Is it sunny? 라고 물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왜 화창하니? 라고 묻는 뜻인지 보겠습니다. sunny의 뜻은, 그렇죠, 화창한.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어떤 시니까, 어떤 시를 무슨 시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하다시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뭘 쓰면 된다? 그렇죠. 비동사를 쓰면, 쭉 잡혀서, 어떻다라는 하다시가 되죠. 그러면, is it sunny 말고, it is sunny. 이러면, 이거는 묻는 말이 아니니까, 무슨 뜻이겠다? 그렇지, 화창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날씨가 화창합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죠. It is sunny 하면 되는데, 내가 필요한 건 화창하다가 아니고 뭐니까 화창하니라고 묻는 말이죠.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얘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면 it is는 묻는 느낌이 들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무엇은 Is it? 이러면 묻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Is it sunny? 하면 화창하니? 라고 묻는 말이 되는 거죠. Is it sunny? 오케이. 그래서 화창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sunny?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 No, it isn't. 흐려. It's cloudy. 'It's cloudy. 오케이. 그래서 화창하냐고 물었는데 화창하지 않으니까 일단 뭐라고 대답하고 No, it isn't. 그 다음에 흐리다 그러니까 it's cloudy. 자, 그러면 No, it isn't가 자, 보겠습니다. No, it isn't. 일단 isn't부터 먼저 얘기할 건데요. isn't는 뭐의 줄임말이다? 선생님, 저 이거 끝났는데 뭐 하냐고 is not의 줄임말이에요. 복습하세요, 복습. is not. 시험 다 쳤어? 1대1 테스트 할거 준비하고 계세요, 폰으로. isn't는 뭐의 줄임말이다? is not죠.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겼었냐면, no, it isn't sunny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지 않고 다 쓰면, it is not sunny가 되는 거네요. 오케이. 얘가 없다 칩시다. It is sunny 하면 무슨 뜻이었는데? 화창하다란 뜻이죠. 그쵸? 근데 not이 들어가니까 뭐가 됐다? 그렇죠. 화창하지 않다. not이 들어가면 어떻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cloudy의 뜻은? 흐린이죠? 마찬가지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it's cloudy 하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붙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됐다? 어떻다라는 하다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화창하니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Is it sunny? 화창하지 않으니까 No, it isn't. No, it isn't. 흐리니까 It's cloudy. 오케이. 그다음 이번엔 비 오고 있니? Is it raining? Is it raining? 오케이. 그래서 비가 오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그렇죠. Is it
raining. 자, 그럼 raining에 대해 살펴볼게요. raining은 rain으로부터 왔어요. rain의 뜻은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고, 이때 무슨 시라고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 하다시라고 그러죠. 이 뜻일 때는 이름시예요. what be, 뭐하다 비오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하다시야. 근데 하다시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느냐면 ing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rain의 뜻은 비오다 였는데 얘가 이렇게 raining이 되면 뭐가 되느냐, 비오는 중인이라는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다? 어떤 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is it raining 말고 it is raining 하면 얘는 비오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였는데, 어떤 시였는데, 이렇게 합치니까 뭐가 됐고, 비오는 중이다 라는 무슨 시, 하다시가 되었죠. 근데 it is raining은 비오는 중이다니까 비오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합니다? Is it raining? 하면 되고, 비오고 있다면 yes it is, 또는 yes it is raining 하면 되고, 비가 오고 있지 않다면 그렇죠, no it isn't, 또는 no it isn't raining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게요. Is it raining? 그랬더니 그래 그렇다. Yes, it is raining. Yes, it is. 다음에 비옷을 입어라. 그렇죠. Put on your raincoat. Put on your raincoat. 오케이. 그래서 비가 is it raining이라고 물었는데 비가 오고 있으니까 뭐라고 일단 그러고. Yes, it is. 뒤에 생겼던 말은 raining이죠. 그다음에 이제 저 비옷을 입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입어라, put on, 무엇을, your raincoat. put on의 뜻은, put on의 뜻은 입다 라는 하다시예요. 입다.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로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면 뭐뭐 하세요, 뭐뭐 하거라 라는 명령문이라고 그래요. 명령문. 뭐뭐 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하다시로 시작합니다. 오케이. 입어라, put on. your는 너의, raincoat는 비옷이니까 네 비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put on your coat 라고 얘기하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뭐라고 물었더니, 그렇죠, is it raining? 그랬더니 비가 오고 있으니까 yes it is. 그러니까 비옷을 입어라, 그렇죠, put on your raincoat. put on your raincoat. 또 날씨 묻겠죠. 그 다음에 오케이, 춥니? is it cold? is it cold? cold의 뜻이 추운이란 어떤 시니까 똑같이 is it 어떤 하면 어떤니, cold 하니 is it cold? 그랬더니 추워서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cold. 그 다음에 모자를 써라, put on your hat. put on your hat. 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okay. 그래서 눈 내리는 중인, snowing. snowing. 오케이. 그래서 이 밑에 거 말고 눈 내리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is it snowing? no it isn't. 지금 눈 내리고 있진 않겠죠. 맞습니까? snowing.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를 입다, put on. on. 오케이. 그래서 코트 입어라, 밖이 춥다, outside. 오케이. out side. 됐습니까? 아, 참, 이 친구 조금 설명하면, 자, snowing이 있단 말은 모두 있단 얘기고, snow도 있단 얘기죠. snow의 뜻은 이름시로서는 무엇, 눈, 하다시로서는 뭐 하다, 눈 내리다. 그러니까 이러한 무슨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다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뭐도 붙일 수 있는 거다.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모자는 hat. hat. Okay, she is wearing a pink hat. 그녀는 분홍색 모자를 wearing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sunny. sunny. Okay, I hope it's sunny tomorrow. 나는 희망한다. 화창하기를 내일. 이런 건데요. tomorrow, 내일이죠. sunny. 그 다음에 boots. 그렇죠, boots는 부츠죠. 그렇죠, 부츠를 신어라. 우리는 산책할 거야. walk. We will walk. boot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죠, coat죠. coat. wear a coat when you go outside. 코트 입어라. wear도 입다란 뜻이에요. put on a coat.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죠, raincoat. raincoat. Okay, wear your raincoat and rain boots. 비가 많이 오나 봐요. Wear, 입어라. Your raincoat and rain boots. Okay, 그 다음에 muffler. muffler 어떻게 쓰면 되죠? muffler. 이렇게 써요, muffler. 여기까지 소리가 muff. 얘는 full or muffler. 오케이. muffler. She wears a new muffler. She가 wears 한다. 무엇을? A new muffler. new는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이 말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그렇죠. raining. raining. It's raining now.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Take your umbrella. take 하세요. 가져가세요. your umbrella. 됐습니까? raining.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죠, cloudy. cloudy. 오케이, 구름이 엄청 많이 끼었어요. 그렇죠, it's very cloudy. cloudy. 그 다음에 추운 cold. cold. 오케이, 난 추운 겨울이 싫어. 윈터.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뭘까요? win 얘는 her winter cold.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고 선생님이 쪽지 담기면 복습하세요. 하고 와서요. 나이 좀